김경호 참고인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나오셨는데 발언 기회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때로 나오시죠. 제가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이용민 중령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호인이시죠? 전에는 박정훈 대령도 변호인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민 증인의 변호사로서 이용민 증인의 지금 심리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본인도 아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약을 먹으면서 점심과 저녁에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표정을 보면 안쓰러워 상태입니다. 이용민 증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병대 사령부 차원에서 차별과 정서적 학대 이것 때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용민 증인은 포대 대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 있죠? 그렇습니다. 수사 처음부터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 모두 지는 것이 고 최해병에 대한 진정한 명복을 빚는 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용민 증인의 태도는 이러한데 그 상관들의 태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특히 임성근 증인은 오늘 청문회에서도 허위사실을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허위사실 두 번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전에 자신의 부하가 수중수색한 사실을 7월 19일 19시경에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고가 발생하고 7월 19일 10시 46분경에 사단의 참모장으로부터 이용민 중령한테 전화가 왔고 당시 이용민 중령은 벨트 아래 수중수색 간에 실종이 돼서 사망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상적인 군의 보고 체계라면 참모장은 바로 사단장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또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은 자신이 스스로 7월 22일 영결식 이후 수중수색 사실을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랐다. 나는 수중수색 지시를 한 바 없다. 라고 말한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두 번째는 수중 지시가 아니라 수중수색 지시. 지시가 아니라 본인은 계속 현장 지도 지시가 아니라 지도였다고 그래서 지금 피해가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오후에 또 하나 허위 사실은 작전 지도와 관련해서 7여단장 사단장은 7여단장의 관계에서 작전 지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 오전 현장 방문한 것이 바로 포병 3대대 구중대였습니다. 당시 구중대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호우피해 복구작전이라고 알았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변경했고 당시 지형정찰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병력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장이 나타나서 브리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수색 안 하고 뭐하냐? 라고 수중수색작전을 그리고 중대장한테 명령했습니다. 명백하게 허위사실이고 그 구중대가 바로 국민일보 1면에 나온 1열식 수중수색 그 사진입니다. 자, 허위 증언이 있습니까? 이종섭 증인이 국민들 앞에서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다고 얘기했는데 명백하게 법리 오해 위법입니다. 당시 최해병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독자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 그 사망 원인이 불명이면 불명인 대로 사망 원인이 밝혀졌는데 범죄 원인과 관련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 당시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원인에 범죄 원인이 있으면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에 따라 이첩시켜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때는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그게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 7조 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바로 이첩 시기를 지체 없이 경복청에 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박 대령은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와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첩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법령상 권한 없이 이첩을 보류하라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첩의 내용에 대해서 뭘 빼라 특정인을 빼라 내용에 대해서도 직권남용한 겁니다. 김경호 참고인 혹시 아까 들으셨겠지만 임성근 사단장은 여단장을 통해서만 지시도 아니고 지도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7월 18일 예천 현장에서 군인다운 모습이 부족하다 복장이 불량하다 병력 왜 대기시키냐는 현장 지휘
대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포 3대대 9 중대장 대위에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군 검사가 사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라고 했던 사본을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까? 다 봤습니다.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여단장에게만 지도했다라는 말은 허위입니까? 허위입니다. 관련 크게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의 의사 체계를 카톡으로 했고 당시 포병 여단 대대 그리고 말단 간부들까지 사단장 지시 사단장 강조 사항으로 모두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경호 참고인은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 지도했다는 말은 회피성 발언이고 직접 실제로 지시 행위를 다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당시 합참의 단편명령과 제2작전사 단편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부로 작전 통제권이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7월 17일 21시 55분부로 자신의 명령으로 단편명령 23-19호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실시라고 단편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병력을 언제 어디로 어떤 병력을 투입하는 명령은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하부대 과업에 대해서 칼처럼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포병여단은 단순히 호우피해 복구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 도착해서 10시경부터 카톡에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고 사단장이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명령에 내려옵니다. 이때부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했으면 그에 맞는 안전도구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7월 18일 날 포병 3대대 구중대장 가서 안정성 평가 생략하고 신속 투입 작전을 명령했고 오후에는 실종자 수색 작전이 불가한 그런 상황 육군도 철수했는데 작전 지속 명령도 바로 임성근 증인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정선거 찔러보면서 탐색 임성근 증인이 강조했고 지시했고 그것이 카톡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김경호 차인 하여튼 하루 종일 말씀 참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이 갖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에게 지휘권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여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54단장은 현장에 한 번도 오지도 않았고 화상회의로 한 번도 진행도 안 했으며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반면 임성근 증인이 현장에 두 번이나 왔고 화상회의도 했고 구체적으로 지시도 내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에 가 있었지만 사실상 부대 지휘 지시는 임성근 사단장이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7여단장은 진술했습니다. 네. 이 밖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제 동생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저도 해병대 법무관을 가고자 했으나 육군 법무관으로 가서 특전사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서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사단장은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서 해병대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